자동차도 필요하면 사야 하나요? 당연히 자동차가 필요하면 사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물어보세요. 정말 필요한지. 정말 내가 자동차가 필요한 게 맞는 건지. 일주일에, 주말에 잠깐 한번 타면서 그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 필요하다는 의미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한번 잠깐 타는 것도 충분히 지하철이나 버스로 가능한데, 내가 그냥 조금 귀찮고, 조금 편해지고 싶고, 그냥 친구들한테 조금 생색내고 싶어가지고,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사야죠. 그렇지만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다.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자동차를 살 바에는 그냥 집을 조금 더 역세권이나 조금 더 버스 정류장 앞으로 옮기는 걸 추천합니다. 뭐 300만 원짜리 모닝을 사는 건 추천합니다. 300만 원짜리 모닝을 사가지고 막 열심히 타신 다음에 200만 원에 파세요. 박성근님, 지방은 지하철 없고 대중교통 안 좋아서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은 없어도 되고요. 지방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사세요. 필요하시면 사는데, 사는 것도 정말 최소한도로 사는 게 좋다. 최소한도로 사는 게 좋습니다. 모닝도 차예요. 사람들이 모닝은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모닝은 오토바이다. 모닝은 무슨 세발 자전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닝도 찹니다. 똑같이 잘 달립니다. 모닝도 중고로 사면 정말 싸요. 모닝 중고가 진짜 중고가 방어가 엄청 잘 되는 거 아세요? 모닝은 진짜 안 떨어져요. 진짜 안 떨어집니다. 특히 모닝 흰색으로 사시면은 정말 안 떨어집니다. 진짜 운전 연습하려고 사는 사람도 많고, 아주머니들 그냥 장보러 다니는 용도로 사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낭비하시는 건 좋아요. 돈을 벌고 나서 낭비를 하세요. 막 쓰세요. 근데 내가 돈이 아직 없는데, 돈이 없는데 낭비하지 마시라. 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낭비입니다. 특히 매일매일 출퇴근을 장거리를 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차 값을 내가 진짜 본전 뽑는다라고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다. 저도 차를 하나 샀는데, 작년에 하나 샀는데, 그 차를 지금 1년 정도 탔거든요. 1년 정도? 1년 가까이 지금 타고 있는데, 지금 6,000km 탔어요. 6,000km. 지금 거의 10개월 넘게, 10개월 정도 탔는데, 6,000km 탔거든요. 그러면 정말 안탄 거예요. 정말 안탄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차값은 확 빠졌겠죠? 1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낭비예요. 낭비다. 그러니까 돈을 좀 벌고 나서 나중에 그냥 사는 게 좋다. 최강희님, 전 1년에 2만 타요. 그러면은 필요하죠. 그럼 사셔야 돼요. 그렇지만 비싼 차를 사지 말자. 싼거 사자. 바퀴가 4개 달려 있으면 다잘 갑니다.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임신하고 막 이러면은 남자들이 이제 차를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막 강렬해지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결혼하면서 사든지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많이들 사거든요. 왜냐면 애기 데리고 막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집에 차는 한대 있어야지 이 마인드 때문에 사는 건데, 그 마인드 때문에 내가 보험료랑 자동차세랑 기름값이랑 감가상각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인드만 살짝 조금 버리고 아내한테 약간 눈총받는 거를 살짝만 좀 감수하면은 차라리 택시 타고 다니는 게 훨씬 싼 경우가 많아요. 택시를 타는 게 훨씬 싼 경우가 많다. 왜냐면 차가 있다고 해서 대리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으러 가가지고 또막 대리운전하고 막 이러죠. 그럴 거면 택시 타는 게 낫잖아요. 요즘에는 또 카카오 택시가 워낙 잘돼 있고. 그러니까 차라는 거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차라는 거는 차가 정말 필요하신 분은 뭐 배추를 떼다가 파는 거나 어디 뭐 배달 가거나 뭐 용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마스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 포터나 다마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차가 필요한 거죠. 업무용으로 스타렉스 같은 거 타시는 분들. 그런 건 차가 필요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승용차라는 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왜냐면 다 대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막 1년에 막 2, 3만씩 뛰고 막 영업 다녀야 되고 막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심사숙고하자. 그 말을 좀 하고 싶네요. 10년 된 스틱차 바꿔야 할까요? 필요하시면 바꾸는 거죠. 필요하시면. 근데 차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본인이 잘 아시겠죠? 남들한테 쪽팔린 건지, 나도 좀, 야, 나는 왜 좋은 차못 사니? 나는 왜 그랜저 못 타? 나도 한번 제네시스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면은, 나의 재산 상태를 한번 참 고민을 해가지고 고르시는 게 좋겠어요. 차는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차는 소득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자산. 저는 백수인데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건물주인데요. 그러면은 페라리를 사도 됩니다. 근데 저는 대기업 다니고요. 연봉이 8천이고 1억인데요. 근데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기가 힘든 게 차예요. 자산이 많으면 차를 살수 있어요. 자산이 많으면. 저 25살입니다. 저 25살인데, BMW M3가 막 눈앞에서 막 아른아른해요. 눈을 뜨면은 M3가 보이고, 눈을 감아도 M3가 보이고, 지나다니다 보면 BMW만 보면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 한번 질러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번 사라. 사서, 한 2, 3년 타고 팔아도 괜찮다. 젊어서 한번 타야지 언제 타냐? 젊을 때 타야지 의미가 있는 차다. M3, 뭐 AMG, 뭐 R 시리즈 있죠. 그런 거. 그런 거를 사는 게 용기가 아니다. 저런 거를 객기라고 합니다. 객기다. 물론 돈이 많으신 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는 객기를 부리죠. 그래서 6개월 1년 타고 도저히 유지가 안 돼가지고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게 많다. 그런 걸 사면 되겠죠, 거꾸로. 차를 유지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번 돈을 웬만큼 다 갖다 넣으면은 유지는 할수 있거든요. 근데 차라는 건 결국에 낡아지고 싸집니다. 그래서 한 5년, 10년 지나면은 1억짜리가 2천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유지비에 돈다 갖다 썼고, 차값은 다 쪼그라들었고, 나는 그냥 좋은 경험만 남았네요. 좋은 추억과 경험만 있죠? 좋은 추억과 경험을 가지고 10년이 지났더니 돈도 없고, 차도 그냥 2천만 원짜리 똥차가 돼 있는 거야. 똥차가 돼 있다. 그리고 내 인생도 망한 거죠, 뭐. 어쩌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인생을 사는 거를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욕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선택이니까. 본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때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